오늘 이렇게 악기 투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악기 박람회를 준비할 때 혼자 다녔었어요. 1회, 2회 때 이렇게 지금 오늘 다니시는 그 동선이 제가 평소에 다니던 동선이랑 똑같으실 거예요. 작년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들도 한번 와서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다녔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조금 어색하실지라도 나중에 또 친해지세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아, 난 뭐가 어땠고 난 뭐가 어땠는데 어땠었어요 하면 나는 요게 좋았는데 요게 이래서 싫었어요. 난 그게 좋았는데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취향이라는 게 그거 저는 항상 음식에 자주 비유하는데 나는 짜장면이 맛있는데 넌 어때? 난 매운맛이 맛있던데 짜장면 달아서 싫어. 이런 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자신 있게 나의 취향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스트링 J에서 오늘도 이렇게 시연해 볼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시연해 볼 거고요. 튜닝을 해야겠죠. 스트링 J 악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 두 분. 모델명은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네. 우리 모델명을 하면은 왠지 편견,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소리로만 비교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요거까지죠. 6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추려볼게요. 같이. 1번 할게. 시연할 곡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많이 연습하던 거 예를 들어서. 모든 줄 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공명에 의해서 다른 줄도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해도 내가 많이 연습한 곡이랑 이 반응이 바로 딱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연할 곡은 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저는 골랐고요. 제가 하나를 뺄 건데 나는 좋았는데 왜 빼? 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을. 전 이걸 뺄 거고요. 이거 고르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럼 이건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곡으로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4번. 저는 3번. 3번. 나도 4번. 4번. 아까 이거 하는데 갑자기 확 쳐다보더라고. 요거 두 개는 뺄게요. 요거 두 개는 빼고. 이 악기는 소일. 소일이었고요. 두 번째 악기는 캐논. 그 다음에 세 번째 악기는 하이패치였어요. 어떠신가요? 어떤. 이거? 아, 이거. 캐논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각자 어떠신가요? 저는 그대로 써일. 그대로 써일. 네. 캐논 좋다고 하셨고. 네. 이 세 분도 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빼볼게요.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850. 850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랑 1500도 좋아하는데 1500은 혹시 모르겠나요? 있어요. 다 알고 1500이에요. 두 대만 거는 두 대만. 이자야하고 캐논? 예, 예. 자 이제 850, 850을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자이. 두 번째는 크레모네. 세 번째는 메시아. 네 번째는 캐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플로든. 이 중에서 저는 세 번째 거 크레모나제를 뺄 건데. 아 어디 갔어? 크레모나제. 네, 두 번째 어떠신가요? 이거 눈여겨 보셨던 분 계신가요? 없죠. 이거는 메시아. 없어요? 이 두 대만 뺄게요. 네. 이렇게 딱 다섯 대에서 우리가 같이 시연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랑 1500 모델 같은 나무로 만드는데 왜 소리가 다르냐? 그 나무가 되게 보석처럼 전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좋은 소리를 나게 하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귀한 나무로 숙련된 제작자 장인이 만들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자, 악기사를 오면은 내 악기를 들고 다니고, 내 악기는 내 악기의 소리 특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면은 악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좋게 보여요. 내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를 하면은 일단 좋게 들리는데 공간도 넓고 울린다. 그럼 되게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보시면서 잘 만들어진 활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랑 그다음에 밑에서 착 걸려가지고 요 느낌이 곡도가 뭐 활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여기서 걸렸던 힘이 끝까지 잘 전달되는지 편하게 그걸 이제 좋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지. 네. 오 진짜 좋네요. 요걸로 한번 시연해 볼게요. 첫 번째 베네치아 바이올린입니다. 900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이거 좋게 보시면 첫 번째 악기 이거는 두 번째 악기 이거 좋게 보신 분 한 번 두 번 좀 카랑카랑하고 소리가 밝게 이렇게 탁 튀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이 악기 좋게 보신 분. 오 굉장히 많네요. 세 분 네 분.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크레모나 23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마르텔리 엔리코 마르텔리. 선생님 박람회 때는 네.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 네. 모델이랑 네. 이거랑 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세 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이거 라베르 때. 네. 라베르 프랑스. 네, 프랑스 악기 안드레아스 마제스. 네. 아까 엔리코 마르텔 네. 2023년 네. 혹시 사장님께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악기에 대한 질문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판이 그 두께가 바이올린 두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네. 이게 원래 이게 바이올린이 울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HV 900 모델입니다. 같은 모델이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괜찮으시나요? 저는 이거 먼저 거라면 이거 두 번째 거 저는 두 번째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 취향인가요? 두 분은 어떻게? 저도 두 번째. 두 번째 거. 기억이 잘 안 나. 아 기억이 잘 안 나. 또 들려드리면 되지. 다시 첫 번째 거 HV 900.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라인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뒷판 무늬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하나는 이제 버드아이고요. 하나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풍나무고요.
이제 똑같은 네. 이제 라인에서 똑같은 시기에 나온 그 악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아첼로 900. 이렇게 세 대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효정 지금 이게 제일 인기 많았으니까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또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HV900이랑 비아체노 600 이거랑 이 둘에서 비아체노가 저도 그랬어요. 네.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저 사장님도 그러셨지만 당연히 비쌀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절대적으로 그냥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 예산대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같은 라인이어도 소리가 또 달랐잖아요. 아까 베네치아 900 그 두 대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안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20짜리 기본 나가고 80만 원짜리는 이제 박람회 특가로 더 챙겨드리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효정 HV900인데 기본 15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이 악기를 구입하시면 네, 40만 원으로. 네. 세 번째 거. 357이네. 네, 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요 세 개 중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 한 번씩 또 해보시고 그냥 지금 357 다시 세 번째 거 세 개 중에를 하나를 7번. 빼볼게요 7번 빼기 네, 저도 7번. 7번을 빼고 하는데 아쉬워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골라볼게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저도요. 저는 이미 골랐어요. 좀 더 차분하긴 한데 저는 밝고 화려한 게 좋아서 세 번째 거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네. 그 다음에 이게 몬테 R 바이올린이에요. 몬테 K는 어떤지 제가 아까 튜닝을 했던가요? 아이랑 똑같은 거. 네. 그거 좋았죠. 네. 배우도 예쁘게 나고 적당하게 이제 취향에 맞더라고요.